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웰다잉 문화운동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원혜영입니다. 저는 2016년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한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에 앞장서다 보니까 의료결정 이외에도 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유언장 작성이나 신탁 지정 등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생애 말기 돌봄과 삶의 질은 저하됩니다. 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치매 등 인지장애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노인은 더욱 취약합니다. 저와 우리 단체는 갈롭 캠페인으로 Age with Right to Make Own Decision in End of Life를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합니다. 첫째, 노인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둘째, 죽음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시니어 토크 콘서트, 아름다운 생애보, 유튜브 웰다잉 이야기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노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노인 스스로 본인의 삶의 가치를 돌아보고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Live of Legacy 캠페인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갈롭의 캠페인에 감사하며 세계 노인의 날 축하드립니다.